자,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이 소멸이 된다.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가끔은 시야를 넓히고 열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이 뜬금없이 던지는 이야기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특파원 가운데 조선일보의 실리콘 특파원 이경은 특파원이 아주 좋은 글을 자주 날리네요. 오로라 특파원. 이경은이 아니고 오로라 특파원. 실리콘밸리에. 이 여러분들 이제 특파원들은 조금 영혼이 자유롭죠. 다른 분위기에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글을 자주 내보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아주 저는 오로라 특파원의 글을 유심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그런 감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 뜬금없이 스마트폰 소멸이라는 글을 쓴 겁니다. 스마트폰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 지난 6월 10일 날 애플의 세계개발자회의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기능을 쏟아내는 발표는 애플을 지켜보면서 궁금증을 가졌다. 이날 애플은 스마트폰의 사용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바꿀 수도 있는 AI 기능을 열어 공개했는데 시중에서 인텔리폰, 인텔리전스와 스마트폰의 합성의 시대가 열렸다는 찬사가 나왔고 주가는 솟구쳤다. 160불대까지 여러분들 애플 주가가 떨어지다가 일거에 뭡니까? 220불대로 끌어올린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계를 인정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애플을 아이폰을 쓰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이폰 쓰는 거하고 제가 아이폰 쓰는 거는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이 정도로 반등한다는 것은 그렇게 헤매던 여러분 애플의 주가가 6월 10일 날 세계개발자회의를 기하려가지고 엄청나게 폭등하는 걸 보면서 여기 뭔가 큰 것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기다렸던 거죠. 젊은 분들이 이걸 막 진짜 깊게 쓰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좀 논평을 늦췄던 겁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 오로라 특파원 이야기처럼 인텔리전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네요. 그러니까 아이폰에다가 그냥 AI 반도체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데하고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그 자체 온 디바이드라고 이렇게 합니까? 온 디바이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오픈 AI의 그런 챗GPT가 이런 가동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날 애플이 공개한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진정으로 새로웠던 것은 단 한 가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음성 AI 시리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손을 쓰지 않고 말로 이름 다 제어를 하는 겁니다. 생성형 AI를 탑재한 음성 AI 시리는 저녁에 자동차의 궤적을 살릴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줘라 같은 복잡한 요구를 이해했고 자동차의 궤적을 살리려면 장노출, 긴 노출로 촬영해야 된다는 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이폰 프로의 카메라는 웬만한 DSLR 빨질 정도 됐지만 이걸 실제로 전문가처럼 쓸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편하게 AI에 말만 던지게 되면 너도 나도 전문가 못지않은 결과물을 찍어낼 수 있다. 말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동이 되려면 2023년 아이폰 15, 예, 아이폰 모델 15부터 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 저는 약간 9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가동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번에 인텔의 여러분들 세계개발자 대회의 결과에서 가장 큰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 왜 주가가 그렇게 폭등을 했느냐.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툭툭툭 치며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한 날들은 점점 과거가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인 겁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손보다 입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질문이 나온다. AI는 이미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오감의 시대를 넘어갔는데 터치 중심의 사각형 스마트폰이 과연 AI 성능을 전부 담아낼 것으로 보는가. 대체까지 안 되더라도 스마트폰의 기능이 많이 분산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그걸 높게 평가한 통찰력입니다.
지난 1월 삼성전자가 AI 통역 번역 기능을 내세운 세계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고 불과 반년 만에 AI 스마트폰의 성능은 이렇게까지 진화했다. 말로 다 하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차하게 되면은 이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X폰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귀에 꼽는 AI, 안경으로 쓰는 AI, 셔츠 앞단에 붙이고 다니는 AI처럼 수많은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다수는 실패하겠지만 그중 무언가는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아이폰 모먼트를 맞이하고야 말 것이다. 그 순간이 당도하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등 양손으로 제어하던 스마트폰 기기가 피처폰처럼 몰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피처폰이 이러면 까는데 24년이 걸렸네요. 스마트폰 전성시대가 17년째입니다. 다음 스마트폰 기능을 상당히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피처폰이 그렇게 이러면 사라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거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라 특파원 여러분 글을 제가 줄을 꺼가면서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함께 소개하는 겁니다.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열린 여러분들 마음과 자세만 가지게 되면 기술 분야에서 크게 낙후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물어봤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핵심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오픈 AI의 챗GPT가 AI 시리에 탑재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을 자동 요약하는 기능도 첨부됐다.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도 있게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통화가 녹음이 되고 요약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다른 기기하고 달리 보안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데 전송이 되지 않고 AI 기기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델은 2023년 모델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주영이란 분의 글을 보고 애플 인텔리전스의 세계 개발자 대해 2024년 요점 정리 이렇게 잘 해놓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잘 정리해놨네요. 애플 기기들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화된 인공지능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2023년부터 AI 반도체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개인정보들이 이름 축적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개인의 맞춤화된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애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될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리 기능, 생성형 AI 힘을 빌어 시리와 좀 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내부에 축적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요나 우선순위를 좀 더 정확하게 아이폰이 알아줄 수가 있다. 개인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미지 생성 기능, 그 다음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사용자에 대해서 그 챗GPT라는 것은 범용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AI가 탑재가 되면 사용자들에게 좀 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AI가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축적해가지고 학습해 나가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하면 이 사람이 뭘 필요한지 아는 거죠.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iOS 18을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부터 가능하다니까 2023년 모델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기기가 어떤 게 있겠느냐 이렇게 답을 주네요.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글래스, 그 다음에 웨이러블 기기, 인공지능 스피커, 태블릿 PC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대체하겠지만 그러나 전면적으로 스마트폰 기기가 대체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가장 최적화된 여러분들 도구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기능 가운데 뭐 애플 워치나 갤럭시 워치처럼 일부 기능들이 분화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새 수요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어차피 또 폰을 하나 더 사야겠죠, 앞으로. 지금은 안 사겠지만. 너무 비싸니까. 그죠? 저는 지금 뭐, 예, 한 대는 아주 뭐, 오래된 그 폰을 써도 아무 불편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그냥 비싼 돈을 주고 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비싼 돈을 주고 사야 세상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스마트폰의 소멸.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예,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투자합니다. 방송 준비에 매일. 6시간에 8시간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6시간에 8시간 준비한 내용의 리포트를 계속 매일 공급받고 계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유능해지겠죠, 앞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기술주 투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 인플레이션 방어에 대한 너무나 귀한 여러 조언을 얻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오늘 예, 공병호 TV 여러분들 열심히 보시게 되면은 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유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회도 많이 잡으실 거고 예, 뭐 다 뭐 이게 뻥튀기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이름들 시계하고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계가 넓게 되면 넓게 될수록 더 이런 좋은 기회를 잡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특히 노년에 계신 분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거 그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게 되면은 저는 필요하면 모든 영역을 다 다루려고 하니까. 왜? 공부할 수 있으면 다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들 나이하고 그 다음에 젊은 날에 섭작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보는 안목들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못 따라오거든요.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셔 가지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겠지만 이제 제가 권하고 조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다뤘던 가상화폐 같은 것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 저렇게 저런 것은 주의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만약 가상화폐 시장 들어가게 되면 아 저런 쪽으로 봐야 되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그걸 누가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수준이죠 여러분들. 위에서 보고 뭡니까. 예, 이거는 사기고 이거는 진짜인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한다는 것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평생을. 평생을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선거를 다룰 때도 그런 콘텐츠를 4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생산할 수 있었느냐.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글을 이런 수백 건의 이런 글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현실에서 간단 명료하게 사실을 정리하고 핵심을 여러분들 조준하고 하는 것이 다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선거를 다루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채널이 많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보지는 않지만 뭐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월 가게 되면 또 회복되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성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성장하고 준비하고 학습하고 투자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이 그냥 재미있게 살 감이 여생을 보낸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여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그냥 뭐죠 젊은 날하고 똑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더 준비하긴 했는데 너무 이제 많이 오늘 다룬 것 같아가지고 내일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또 다른 주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또 5시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